레스토랑 증가뿐 아니라 식재료 수출입에 필요한 서포트를 해준 덕분에 일본에서 수출된 농수산물만 우리 돈으로 6조 4천억 원.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10년 뒤에는 12조 원의 수출 계획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미 자국 음식 세계화를 추진해온 일본. 민간단체인 JRO, 즉 일본 레스토랑 해외보급 추진기구를 만들어 조리사 양성과 해외 정보 수집, 홍보에도 주력해왔습니다. あくまでも JRの動きとしてはですね、海外の各国各都市にある、日本食レストランの関係者を中心とした人と人とのつながり、人的なネットワーク作り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ます。 일식 세계화를 위한 요리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일본. 이곳은 얼마 전 한국에서 문을 연 일본 요리 전문학교입니다. 선생님은 모두 일본인. 진정한 일본의 맛을 알릴 한국 현지 요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개교를 했다고 합니다.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들의 향학열이 뜨겁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일식 요리 학교를 만들고 있는 이 학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正しいその国の料理を伝え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重要なことです。例えば、もしプロデューサーの方がですね、日本に来られて焼肉屋行ったらですね、韓国焼肉屋って言ってもですね、あれちょっと違うよっていうね、やっぱりそれはものすごく日本的にアレンジされた 한국 요리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요리 학교가 전무한 일본에서 한식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가 정경화 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튜디오를 마련해 일본 주부들에게 한국 전통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본 주부들의 참여율이 높은데요. 김치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한국 요리사 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해온 정경화 씨는 지난 30년간 김치뿐 아니라 다양하고 우수한 우리의 요리를 일본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드라마 대장금과 한류 열풍으로 그동안 일본 방송에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요리법의 보급이 곧 세계화의 시작이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조들이 이어주신 그런 음식의 우월성이라든지 음식에 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심어주고 싶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직까지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곳은 많지 않지만 한국 요리를 배우려는 관심은 이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아시아권에선 지금이 한국 식문화를 전파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아시아권에선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고 있는 음식 한류.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I have not. That's my recollection. No. Yes, yes. Oh, have you? Yes. Oh, what have you tried? Well, I don't remember the name. Right. But what types of food was it? I don't know. What kind of Korean food have we tried? I know. I've heard about it, but we haven't. 실제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한 한식 메뉴 개발을 위한 조사 결과 한식 메뉴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갈비, 김치, 비빔밥 순으로 메뉴를 꼽았지만 응답자의 54%는 한식 메뉴를 떠올리지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미국인들에겐 한식은 잊을 수 없는 맛으로 기억됩니다. It's a flavor. There's a very unique flavor. I can't describe it other than it being Korean food, like the kimchi, the grills, even the bibimbaps. They have a very tasty food. 지난해 5월 한식을 세계적인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식 세계화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영예 회장을 맡은 김윤옥 여사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요리 시연회까지 펼치며 한식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4개국어로 표기된 한식 소개 책자까지 주관해서 본격적인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품 시장이 벌써 4조 4,900억 달러로 자동차 시장이나 이제 IT 산업보다 큰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로 인한 외식업의 해외 진출을 한다든지 식자재를 이제 수출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저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식품 시장을 선점할 한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떡볶이? 김치나네?我最喜欢的还是石锅拌饭。烤肉，然后还有石锅拌饭。 It's the flavor, like especially like in the bulgogi. I think I also like the bibimbap. I like the flavors. I like that it's a little spicy. Oh, well, I love kimchi. 한식 메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밥과 육류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비빔밥과 불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비빔밥은 한식 세계화 추진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영양소를 고루 갖춘 건강 음식이란 이미지에 한국적인 맛이 가장 잘 표현된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주 비빔밥의 경우 세계화를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비빔밥 연구센터를 설립해 비빔밥의 상품화와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조리법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전문 한식당에서 좀 더 편의하게 이러한 비빔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간편 조리법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쪽에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이 비빔밥 자체도 이 테이크아웃형 형태로 개발을 통해서 보다 좀 저렴하고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춘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서 보급함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 걸쳐서 보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Well, I think the thing that captures a lot of people's imagination is to put it in the context of the total culture, the colors, the flavors, and the beauty of Korea. And so I think if they came here to bring the authentic product, to have people taste, to hold tasting so people can really know what Korean food is, and to put it in the context of your culture. 우리가 もっと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にもですね、韓国の文化が近い関係になってくればですね、先ほど言ったように個性的であるとか、あるいは健康的であるとかっていうその韓国料理が世界化するその要素といいますか、その可能性は十分に秘めてるんでですね、その料理を広めていくことと同時に韓国の文化を広めていくことも非常に大事なこと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ね。77조원에육박하는세계외식시장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식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의 저력을 세상에 알렸듯이 이번엔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멋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차례가 된 듯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의 맛, 그 독특한 매력이 이제 세계인들의 입맛을 바꿔놓을 것입니다.